생각을 했어요. 아. 그럼 막 이렇게 여기도 막 찢어지고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네. 가지고 떠가지고 또 입고 이러잖아요. 근데 네. 그것도 패션인 줄 모르고 그래서 좀 이제 패션에 대해서 앞으로 제가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들이 많은데 아름다운 패션을 가지고 이 패션에서 기를 받고 이런다고 그래가지고 아, 그래서 좀 패션을 좀 배워보고 싶었습니다. 좀 좋아하고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아. 네. 아니, 근데 아까 뭐 첫인상 잠깐 얘기를 했지만 네. 그 오늘 어떤 의상 네. 코디를 보면 청바지에 자켓에 굉장히 잘 어울렸어요. 그리고 아, 그래요? 네, 그 모자가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아 모자, 여러분 네. 모자 쓰고 다니세요. 10명 중에 한 명은 안 씁니다. 마스크는 다 쓰죠. 아니 모자가 다 어울리는 건 아닌데, 네. 네, 모자가 굉장히 잘 어울리시는 분이세요. 근데 제가 모자 아무 모자를 써도 좀 거의 잘 어울립니다. 아 그래요? 아무 모자를 써도. 야 칭찬을 조금 하니까 굉장히 또 나와요 줄줄. 모자 모델을 해도 될 두상입니다. 아, 제가. 네, 맞습니다. 네, 모자는 정말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리고 오늘 네, 그 뭐 그 뭐라고 피부도 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피부가 네. 원래 제 피부가 한심했습니다. 뽀드라지도 나고 여드름 피자 네. 나오고 뭐 아주 그 갈키고 할키고 막 이러면서 아니 화장품 광고에 나올 수 있는 피부 같아요. 제가요? 네, 옆에서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언니 네. 그렇게 보여? 어 어머 예 네, 옆에 계신 우리 야. 교육생님도 지금 이렇게 칭찬해 주는데 우리 언니는 정말 예 이 한국에 오니까 피부가 저절로 잘 좋아집니다. 좋은 공기, 좋은 환경, 좋은 사람들과 좋은 걸 먹으면서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아.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그 아니 5년 됐다고 그랬나요? 네 맞습니다. 아, 5년 됐으니까 그러면 17년에 온 거잖아요. 맞습니다. 17년. 아. 네, 참 지금 온 거에 대해서 만족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만족합니다. 아 그래요? 만족도 조사는 저는 그냥 우주를 다 얻은 것 같아요. 그냥 뭐 지구를 다도 아니고 그냥 우주를 다 얻은 것 같아요. 아... 네, 그만큼 그냥 너무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어가지고 네, 저는 네. 그 아까 제가 네. 수업 시간에는 잠깐 얘기를 했는데 네. 2006년, 7년, 네. 8년 그때 네. 개성공단에 왔다 갔다 했었어요. 아, 그래 맞다 맞다. 예, 예, 예. 그러셨다 그랬구나. 그 핫한 때였는데 그때가. 그런가요? 제가 2007년도에 이제 개성시 송도 사범대학이라는 곳을 입학했습니다. 아, 예. 그럼 개성 분이세요? 개성입니다. 아, 예. 그렇구나.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여름에도 가보고, 예. 겨울에도 가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정말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시고 또 거기에 있는 그 공장의 간부들, 간부님들. 예. 간부님들도 이렇게 대화도 하고 밥도 먹고 그랬었어요. 네네네. 어땠어요, 근데? 아 저는 그때 당시 이제 뭐 아동복 브랜드에 제가 생산 책임자를 할 때인데 품질도 좋고요. 정말 만족했었어요. 그리고 중국 생산보다 그 개성 생산은 생산의 과정을 눈으로 매일매일 볼 수가 있거든요. 오. 중국은 한번 가려면. 그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또 말도 안 통하고. 아 당연하죠. 예. 그래서 굉장히 정말 생산 기지로 봐서는 너무 너무 좋구나. 그래서 가성비 가지고. 그럼요. 더군다나 뭐 비용이 똑같다고 하더라도 네. 중국보다 똑같다고 하더라도 좋은 거죠. 우리 동포들한테 나가는 거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중간에 못 하게 돼서. 정말 아쉬움이 남았어요. 그래서 오늘 그 아침에 집에서 이렇게 교육장에 올 때 그 네. 생각을 좀 했어요. 옛날에 개성 다닐 때 네. 그런 생각을 잠시 하고 왔습니다. 저를 만나려고 그랬구나. 아, 그렇죠. 네. 아니 교수님께서는 근데 이제 북한 사람에 대한 평소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개성이라는 곳을 제가 출장을 다녀봤기 때문에 그리고 저 중국에 단동 지역이 있어요. 아, 네, 네, 압니다. 예, 네. 그 단동 지역에 그때 일랜드에 근무할 때 네. 단동 지역 방문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회사명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쪽에 이제 중국에 아니 이제 북한의 그 회사 대표급들 왜냐 우리가 물량이 많았어요 일랜드가. 그 북한 생산에 대해서 상담을 참 많이 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같이 술도 한잔하고 그럴 기회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는 북한 분들하고 접촉이 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뭐